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입니다. 여러분, 슬로우 왕은요, 여러분들께 정말 이 MRI처럼 스윙을 착착착 분석을 해서 천천히 따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천천히 보면 보이는데 빨리 가면 뭘 한 거지? 못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천천히 풀어드리니까 정말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께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셋업에서부터 하프스윙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 카메라로 보면 스탠스는 어깨가 들어갈 정도로 넓게, 그 다음에 백스윙 할 때 여기에서 클럽 헤드와 손이 이제 딱 만나는 지점이 이제 하프스윙의 끝점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만약에 스윙의 폭을 이렇게 만들면 이쪽도 이러한 폭이 만들어져서 큰 아크를 만드는 게 그분들, 그러니까 뭐 책을 집필한 분들이라든지 그분 교습가들이 기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는 쫙 이렇게 가서 들고 쫙 오고 치고 쫙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테이크백 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꼭 넓게 쓸 필요가 없는 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왕 방법방에 소개를 하겠지만 좁게 쓰고 테이크백을 이렇게 그냥 팔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편하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타율이 무지하게 높아져요. 왜? 내 유연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넓게 뻗는 건 내 유연성이 될 때. 근데 처음부터 이거 하고 있지. 그러니까 갔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스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게끔 하시면 된다. 여기서 꼭 이것만이 지금 슬로우왕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원칙대로 가니까 다 폈어요. 그럼 이때까지는 하체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거의 안 움직여요.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클럽 페이스가 지금 등각도랑 맞춰서 숙이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시작하면 이제 이 하체가 버텨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왼손 이 두툼한 부분으로 누르고 있는 느낌을 좀 강화시키면서 왼무릎을 넣어주는 거예요. 왼무릎을 넣어주면서 어깨가 아까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회전이 돼.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있어. 이걸 올리려면 이렇게 돌려가지고는 안 올라와. 얘가 밑으로 가야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하프스윙까지 왔는데 더 올려야 돼. 그럼 올리는 상태에서는 내가 왼 어깨가 더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배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배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가버렸으니 막 꼬임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는 꼬임은 되고 있어. 근데 공은 어떻게 칠 건데? 제가 이 컨벤셔널 스윙 슬로우왕을 하는 데에는 행간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 그럼 해봐.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봐요. 하지만 그 안에 제가 차선책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때부터 하체가 여기서 쭉 어깨를 더 미는데 왼손도 약간 눌러준다고 했죠? 누를 때 최대한 돌아가요. 이때 최초에 있던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백스윙이에요. 근데 이때 백스윙 탑까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프스윙 이렇게 왔잖아요. 이때 여기 뭐 숙여져 있던 걸 가서 뒤집어가지고 올려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컨벤셔널 스윙인데,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래도 주류는 여기서 코킹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지만, 이 상태에서 나는 코킹하기 싫어라는 분들은 그대로 들으셔도 돼요. 이 상태까지는 무조건 와야 돼. 이건 유니버설.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코킹을 해서 뒤집어가지고 올리는 게 편해라는 분들은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여기에서 나는 이 페이스의 각도를 잃기 싫어. 그래서 올리는 분들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된다. 그래서 이 손등이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꺾이는 손목은 그대로 내려오면 그 위치지만, 이 뒤집었던 손목은 빨리 꺾어서 이 위치까지 와야 되는 그러한 보상 동작을 취해줘야 되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셋업에서부터 하프스윙까지는 모조리 똑같게 해야 돼요. 다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나는 그냥 이게 편해. 그럼 이렇게만 하셔도 돼. 단지 클럽 페이스가 아래 숙이고 있는 형태는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뒤집을 거냐 손목을,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뒤집었을 때는 파워는 많이, 회전력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좌우로 날리는 볼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엎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에는 파워는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일관성을 굉장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부터 슬로우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코킹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힌징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처음에 테이크백을 할 때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폭을 유지하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나는 유연성이 없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세게 멀리 들어가지고 공 못 맞추느니 좁게 들어가지고 정확히 때리는 게 훨씬 멀리 날아갑니다. 그게 골프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